평안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드 트립은 수학여행이었지. 지난주 수학여행 어떠셨어요? 별거 없고. Let's tell us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말 좀 해주세요. 그럼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수학여행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쟤는 건들이지. 복수니까 댐으로 받은 거고. 그렇다면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자, 부산에 관한 얘기가 나오네. Do you like traditional market? 뭐 전통시장이니까, 뭐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되고, 옛날 시장이지. 재래시장 좋아하세요? 댐, 그러면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유명한 도시지. 영화로도 나왔고,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세계 물건들 막 들어오는 국제시장에 가보세요. 나올 리는 없고. 그것은 나오겠지. 그게 뭐야 그럼? 국제시장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건드려. 당연히 가장 유명한 시장 들, 당연히 복수가 나와야 되잖아. 들 중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러 개가 나오고 그것들 중 하나다. 그럼 니네 학교 영어는 이 S를 뭐한다? 빼겠지. 그 맞냐 틀리냐를 묻는다고. 있어야 돼. 당연히 여러 개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지. 부산에 있는 유명한 시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Do you know? 아십니까? 일단은 여기가 네 시험 문제야. 난 얘기했다, 시험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내기할래? 쌤, 어떻게 나옵니까? 첫째, 얘를 공부해. 얘하고, 얘하고, 위치가 바뀔 거야. 틀려, 그럼. 저 2타고 2주하고 위치가 바뀔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얘로 바뀔 거야.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나와. 선생님 얘기했다. 자, 다음. 그럼, do you know? 아세요? 그것이. 그럼 그것도 써야지. 그게 뭐야? 국제시장이겠지. 그럼 국제시장이 what이 무슨 뜻이야? 무엇이잖아. 그럼 국제시장이 해석되겠지. 국제시장이 무엇으로 famous, 유명한지 아세요? 됐지? 첫 번째 시험 문제야. 그것은 써. 그게 뭐야? 빨리 써. 국제시장은, 그러면서 수고야. 아까 나왔잖아. famous for. famous for. 똑같이.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국제시장은 이걸로 유명하대. 파는 것으로. 아하. 또 나왔네. 해야지 또. 써. 봤어. 동명사겠지. 파는 것으로 유명하다. Variety.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러 국가에서 오는, 말 그대로 국제시장이니까.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도 이래. 그러면서 뭐가 나왔다. 시험 문제다. 각각 누군지 써라. 가족이 있고 진주역이 있네. 그럼 연습한 걸 봐야지 또 정답은 이게 되겠다. 써라 그럼. 명사정법의 주어로 쓰였다. 시험 문제다. 흥미롭다. 뭐 흥미로? 모든 국제 물건들을, 세계적 물건들을 그곳에서 보는 건 되게 흥미로웠어. 우리는 또한 먹었다. 많은 종류의 길거리 음식을 먹었대. 예를 들면 김밥이라든지 뭐 피시케이크니까 아까 뭐 서윤이 사왔던 붕어빵 정도 되려나? 붕어빵 그리고 호떡을 먹었대. 그리고 나서 we walked, 걸어갔다는 거지. 어디로 걸어가? 보수동 거리. 여기도 유명하지. 보수동 거리를 걸었대. 근데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고. 그래서 책 파는 데인데 나오네. 많은 북스토어, 서점들이 used book, 사용된 책이니까 중고책을 팔았대. 그리고 사용된 거야. 사용된 거.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능동 쓸래 수동 쓸래를 뭐 사용된 거잖아. 사용된 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동을 쓸 수밖에는 없겠지. 그지? 사용된 중고책을 판대. 밖에다 갖다 놔라. 미안해. 뭐야? 끝이야? 위워 리얼리 익사이티드. 시험 문제다. 흥분된 거야. 흥분시킨 게 아니라. 그럼 또 익사이팅은 안 되겠네. 흥분된 거니까. 다음, 얘도 또 시험 문제야. 예. 쌤, 얘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분명히 얘 달고 나올 거다. Because 쓸래? Because of 쓸래? 시험 문제라고 했어. 네 개 하자니까 나랑 진짜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도 안 해. 시험 문제를 알려줘도 안 한다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그래서 영어 성적이 안 올라와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흥분됐다. 왜냐하면 우리는 찾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오래된 코믹북, 만화책이겠지.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써. 빨리 써. 가족은 진주겠네. 그러면 명사정법에 추어로 또 쓰였겠네. 아까 나왔는데 아닌가? It was nice. 좋았다. 카페에서 쉬면서 그것들을 읽는 게 좋았다. 그럼 그것들은 만화책이겠지. 그럼 또 오답으로
이선 안 되겠네. 내가 필기해 준 정도만 보면 아무 이상 없을 거다. 다음. 뭐야? 야, 서현아, 이거 본문 3까지 했냐? 네, 본문 2까지만 하죠, 경안. 자, 보세요. 강원도. 자, 경안중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본문 2라는 거잖아, 서현아. 맞지? 가자. 장소는 there is no, 없다. 강원도 같은, 전치사지. 강원도 같은 장소는 없다고. 뭘로? 아름다운 자연에 있어서, 자연으로는 강원도를 따라잡을 만한 곳이 없어. 첫째, 우리는 went to. 백령동굴이지, 그지? 백령동굴, 아이고. 백령동굴에 갔대. 어쩌라고. 이 1.8km 길이의 동굴은, 그지? 이 1.8km의 동굴은 여전히 좋은 컨디션 상태를 지니고 있대. 그렇구나. 아우, 지겨워 죽겠네, 진짜. 뭐 하냐, 안 쓰고. 또 명사형 뭐 줘. It was so amazing. 놀라웠다. 그럼 얘도 또 건드리지.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놀라움을 느낀 게 아니라, 놀라움을 당한 게 아니라, 놀라움을 주는 거잖아. 능동 ing. 그래서 it was so amazing. 놀라웠다. 뭐가 놀라? 그것의 어떤 자연미겠지. 자연의 아름다움이니까 자연미를. 그럼 그것이 받는 건 동굴이겠지. 그럼 또 오답으로? 이건 안 되겠네. 단수라며. 우리의 동굴 여행의 엔드, 끝쯤이 다가왔을 때, 그 가이드, 여행 가면 있는 그 가이드 알지? 가이드는, 껐대. 뭘 꺼? 불 껐대. 어쩌라고. 동굴에 불을 껐대. 1분. 동안일 거고, 당연히. 그럼 오답으로 또 뭐가 나온다? 듀링이 나오겠지? 왜? 포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니까?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1, 숫자잖아. 에브리띵, 모든 것이 어두웠대. 야, 지금 니들 데리고 장난하잖아. 야, 불 껐다며. 그럼 어둡겠지? 밝겠냐? 어두웠다. So, 그래서 focus on. 수고야, 수고. 집중할 수 있었어. 그곳에서의 소리에 집중을 해야 돼. 불 다 꺼졌다며. 그것은 가장 놀라운, 또 나오잖아, 또! 놀라움을 주는 경험이었어. 그럼 또 이 안 되겠고. 놀라움을 주는 경험이었어, 그 여행에. 우리의 다음 행선지는 동강, 가봤냐?
그 동강 그 레프트 리프트인가 레프트인가 그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거 있거든. 동강이었대. 어쩌라고. 이게 나오네. 레프팅 하러 갔대. 아 환장하겠네 진짜. 써. 네 번째야. 빨랑 써. 이게 네 수업 태도야. 근데도 지겨워서 안 하는 거지. 또 나왔네. 그럼 it was exciting. 흥미로웠어. 흥미로움을 ing 주는 거. ing 주는 거. ing 주는 거. 그럼 또 또 안 되겠고. It was exciting. 흥미로웠다. 뭐가? 거친 물살을 타는 거. 그게 F트지. 거친 물살을 타는 건 되게 흥미로웠어. 그리고 병렬이네. 누구랑 병렬이래 그럼? 동사원형. 동사원형. 그럼 오답으로? 이딴 거 소확히면 틀린다고. 그럼 자동으로 얘도 뭐다? 명사형 보여 주어로 쓰인 거다. 즐기는 건 재밌었다. 뭘 즐겨? 경관을, 경치를. At the same time, 수거지. 동시에. 경치도 즐기고 거친 물살도 타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움을 주는 거야. 받는 게 아니고. 경환 중 여기까지. 경원 중 숙제 석지 다음 시간.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만 니들이 이제. 경원 중 빨리 적지. 이렇게 건방을 떨지. 준영아 가자. 숙제 다 왔지나? 본문 몇 시냐? 본문 1이요. 워크북은 말 그대로 연습이라는 뜻인데 좀 전에 배운 걸 가지고 연습? 연습?
연습, 연습. 본문 몇 가지 숙제라고? 다지요. 연습, 연습, 연습. 본문 몇이야 이건 그럼? 3이요. 그럼 얘는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표시해놨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가 너한테 이거랑 똑같은 걸 줄 거야. 그때 다시 쓰면 돼. 이해 안 됐으면 지금 질문해. 선생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작해.